그럼 오늘 이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이 핫한지 저희가 SOS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긴급진단할 네. 종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주인공, 앞서 제가 예고했다시피 카카오뱅크인데 따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시장하지 않았고 아직 상한가도 들어가진 않았는데 상한가는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대장주 시총으로만 따지면 그 굵직굵직한 오래전에 그 4대 은행사들을 다 뛰어넘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배경에 대해서. 일단 뭐 지금 논란이 많죠. 네. 은행으로 단순히 보면 너무 비싸고, 맞아요. 그리고 또 플랫폼으로 보면 또 생각보다 비싸진 않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인터넷 플랫폼 같은 회사들 보면 뭐 PER 기준으로 뭐 30배, 40배도 주고 하는데 또 은행들은 PER이 아니라 PBR 기준으로 또 따지거든요, 보통. 이제 그래서 1배가 안 되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자체도 어떻게 보면 뭐 따상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개인들은 이미 이제 좀 애널리스트의 판단 영역은 좀 넘어간 가격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최대 금융 플랫폼 사업자인 면 틀림없는 사실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는 국내 시장만 있다는 게 한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KB 금융이라든지 이런 1위 업자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뭘까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월간 적극 이용자 이제 뭐 영어로 MAU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꾸 줄임말 쓰는 게좀 마음에 안 들어서 월간 적극 이용자로 제가 번역을 해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월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한 사람을 봤더니 카카오뱅크가 이제 3월 기준으로 281만 명이었고 KB금융보다 한 10%가 더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은행주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뭐 시가총액을 단순히 계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빅데이터를 확보한 뭐 금융 서비스 회사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좀 그나마 좀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게 아, 맞을 것 같고요. 맞네요. 예전에 이제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24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상장했을 때 어마어마한 밸류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의 기대감을 좀 키우면서 좀 과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카카오뱅크가요, 외국인과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이제 이전에 있었던 IPO 기업들에 비해서 그 비중이 적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팔지 않을까를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기관은 팔지만 외국인이 엄청 사고요. CS 창구에서 오늘 뭐 하루 종일 그냥 매수 버튼만 누르고 있는 것처럼 계속 집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그 이유는 그 사람들만 알겠죠, 사실 정확히. 네. 예, 근데 뭐 제가 뭐 예측해 보면 일단은 의무 확약이 없다라는 거는 바로 팔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시장에서 사도 그렇게 비싸게 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모가가 39,000원인데 사실은 뭐 시가는 그렇게 높게 시작하지 않았죠. 맞아요. 53,000원대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뭐이 가격대에서 시작을 할수 있으면 굳이 뭐 이렇게 뭐 확약을 걸고 뭐 청약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서두에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이게 개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단타를 할수 있습니다. 단타 많이 사실은 해요? 예, 많이 합니다. 예, 고유 계정으로도 많이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들만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네.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슈에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객관적으로는 기대랑 우려가 되게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오늘 시가 봤을 때, 딱 시가하고 한 1분, 2분까지만의 카카오뱅크 주가를 보셨을 때는, 아, 이제는 따상 힘들구나. 아, 이렇게 별로 흥행을 하지 못하는구나 싶다가 갑자기 주가 분위기가 바뀌면서 바로 26% 급등까지 막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앙앙초님이 글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플랫폼이냐, 은행이냐. 외국인들은 플랫폼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사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 과연 이건희 사장님은 이두 가지 세계에서 카카오뱅크 어느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실 건지 고평가로 보세요? 아니면은 더갈수 있다고 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네. 추세나 이제 수급으로는 더 갈 수 있을 거로 보고요. 또 지수도 그렇지만, 편입돼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항상 주식을 볼 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거는 뭐 대환대출이라든지 앞으로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확장할 사업은 여전히 더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주가는 더 날아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뭐 정부의 규제 강화,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대출 금액을 늘리긴 사실 어렵고 다른 이제 은행 것들을 뺏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진척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내부적으로는 또 악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사업 모델이 상장할 때는 보면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많이 물량이 나오면서 많이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쫓아가시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내일 뭐 한 일주일 이상은 좀 추세를 보셨다가 네. 뭐 좀 조정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장의 평가가 좀 나올 때 그때 좀 뭐 진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탑이고 카카오는 전체 국내에서 앱 1위 월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기준점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기록을 세울지 계속해서 카카오뱅크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설인바이오고요. 정부가 백신 개발 대규모 지원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mRNA주들이 올랐어요. 설인바이오는 또 어떻게 엮여 있는지 전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일단 설인바이오는 직접적으로 mRNA랑 관련은 없고요. 네. 일단 올해 정부 백신 개발 규모 계획을 쭉 어제 발표된 걸 보면 사실은 올해만 한 1000억 이상, 1687억 정도를 투입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26년까지 한 5년간 한 2조 2천억을 투입할 걸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일단 임상 뭐 3상 비용을 지원해 준다. 굉장히 큰 이슈죠. 어떻게 보면 임상 3상의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좀 패스트트랙으로 빨리빨리 진행해 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승인이 되면 임상 3상 승인이 돼서 식약처 승인이 나면 이제 정부에서 선구매를 먼저 해주겠다. 그럼 매출처가 확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까지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발표 로드맵을 쭉 보면 처음은 사실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용했던 mRNA 주들이 최근에 다시 좀 떠오르는 거 시동을 거려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설인바이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지금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는 백신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내에서 직접 개발하자로 좀 더 힘을 많이 실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뭐 초창기부터 백신 개발은 했고요, 계속 네.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술력이 딴 데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금 력도 좀 부족하고 사실은 작은 데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mRNA 백신까지 개발하겠다. 근데 1차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오는 거는 mRNA 백신이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더나 mRNA 백신을 지금 만들죠. 시제품을 이제 8월부터 생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설인바이오를 좀 끌어올린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예전에 이제 시약을 납품하고 이제 밸류체인 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설인바이오가 뒤늦게 이제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설인바이오 차트 한번 크게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일단은 뭐 보면 시가총액이 좀 낮다 보니까 등락폭이 좀 크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좋은 호재가 있을 때마다 한번씩 들어 올라가는 그 모습인데 일단은 지금 한 3만 원까지는 한번 뭐 트라이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보수적으로 올라오더라도 한 2만 8천 원 정도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뭐 직접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볼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인바이오 목표 주가는 2만 8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다음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좀 준비해 봤어요. 자기자본 10조, 업계 최초로 자기자본 10조 원을 돌파했고 2분기 영업이익은 4,3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데 뭐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계속 주식 열풍이 불었던 탓이겠죠? 그 뭐 증권회사는 3조를 기준으로 대형사랑 이제 소형사를 중형사를 나누는데 네. 10조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공룡처럼 됐네요. 근데 네. 사실은 뭐 두 회사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미래에셋과 뭐 대우증권이 합쳐져서 이렇게 커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엔 왜 이렇게 뭐 영업이익이 좋았냐? 뭐 당연히 수수료가 많이 나왔고요. 뭐 매매 그 위탁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이제 판매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자 뭐 이제 신용 같은 것들도 많이 쓰시죠. 예, 그런 것들의 이자 손익이 한 뭐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이상 다 증가를 했고요. 주식 거래 증가량에 따른 이익 증가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는 빠진 이유는 이제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개인 예탁금 잔고가 자꾸 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뭐 당분간은 증권회사는 별로 안 좋지 않을까 하고 지금 사실은 뭐 조정을 좀 받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의 차트를 쭉 봤는데 실적의 증권사들은 이번에 또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서는 미리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오히려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어제 오늘 좀 올랐을 뿐 왜 증권주들이 최근에 주춤했던 건지 올해 또 거래량이 많이 좀 줄어들어서 혹은 뭐 연말에 뭐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증권주에서 엑시트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주식시장이 작년처럼 엄청난 이제 호황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수수료 수익이 당연히 향후에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리 주가는 좀 선반영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이 주가의 피크였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뭐 기대감이 있었죠. 1분기까지. 그래서 1분기 실적도 5월 달에 나왔으니까 1분기 네. 워낙 좋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증권회사가 1분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거래가 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월 달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는 좀 전망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증권주나 은행주는 보면 대부분 PBR 기준으로 좀 0.8배 뭐 근처 가면 좀 밀리고 네. 예. 그다음에 좀 0.5배까지 빠지면 또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게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긴 하다. 예. 근데 저평가 가격적인 매력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나만 좋게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쵸. 뭔가 분위기가 이끌어 줘야 되고 시장의 주도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따지면 또 미래에셋 증권이 덜 매력적인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가격 전략 세워 보면서 이건희 사장님의 의견, 투자 의견도 듣고 싶네요. 뭐 지금은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살 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 네. 뭐 PBR 기준으로 0.6배 수준이니까 뭐 워낙 싸고 지금 주가는 뭐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뭐 카카오뱅크처럼 그렇게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올라가기는 그렇게 수익 구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목표는 한 만 원이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14,000원까지는 충분히 레벨업은 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면 접근 가능하다. 목표 주가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들어봤고요. 이어서 SK케미칼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의 흥주는 아닌데 저희가 오르는 것 안에서 안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종목을 찾다 보니 SK케미칼로 좀 일치가 됐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고가를 보여줬으니까 그 지분을 갖고 있는 SK케미칼의 투심도 개선될 만한데 어때요? 그런데 이게 지주사 개념으로 제가 아까 카카오도 주가가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에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지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주사랑 그 사업회사랑 더블 카운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더블 카운팅을 해소하다 보려고 보니까 사실은 지분 평가 이익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많이 좀 줄었습니다. 거의 70% 넘게 할인이 되어 있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분 반영률은 30% 미만, 20%대 후반 정도, 20% 중반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주가는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근데 아직은 SK바이오사이언스도 실적이 뭐 눈에 띄게 확 좋아진 건 아니고 이제 막 좋아지겠죠. 네, 예, 좋아지고 그럼, 있죠. 예, 그럼 올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좋아지면 실적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SK케미칼에 지금 그 영업이익으로 이제 직결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때쯤이면 단위 반영이 오히려 후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SK케미칼 본업에 좀 집중하시는 게 뭐 맞을 것 같습니다. 본업이라고 하셨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고서는 백신이란 이슈는 사실 SK바사가 가져가고 SK케미칼은 본업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본업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제 본업들이 지금 대부분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친환경 소재를 쓰겠다, 뭐 재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석유화학 원료보다는 뭐 기존에 있는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다시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코폴이라는 이제 그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새롭기보다는 조금 새로운 공정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좀 뭐 ESG 경영에 좀 입각한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기에는 아직은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좀 안 나오고 있고, 그 사업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적자가 나온 데도 있고, 뭐 이제 막 돌아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갈까요? 일단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예. 상장 이후 한 40만 원까지 넘어서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지금 거의 뭐 3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예, 20만 원대 중반에 있는 상황인데 이 가격대는 충분히 지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0만 원까지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30만 원을 돌파하는지 보자. 네. 1차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금요일 이번에 찾아내는 거의 상황실은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